자, 그럼 두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학교 선생님의 소개로 기상대를 알게 됐고요. 꿈은 확고하지만 이 진로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상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상담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 자세한 프로필 소개할게요. 먼저 우리 친구의 장래 희망은요? 초등 교사를 희망하는 자연계 고위 학생이고요. 내신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주요교과 평균 2.54등급이고요. 모의고사 점수는요? 9월 모의고사 점수 국수탐 평균 2.33등급입니다. 비교과는요? 자율활동은 특별한 활동은 없었고요. 봉사활동과 독서 알아보죠. 봉사활동은 총 169시간, 독서는 총 12권 읽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요? 컴퓨터 토론 동아리에서 활동했고요. 수상 경력은요? 수학, 교과, 우수상 등 6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광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초등교사 꿈꾸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자, 우리 학생이 광주교대 초등교육과 진학 희망하고 있는데 특별히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은 뭐 이유나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좋아하고 아이 그리고 초등학생들을 좋아해요. 아유, 그렇군요. 우리 친구 네. 꼭 멋진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길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백승환 선생님, 교과 성적 살펴볼 텐데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짚어주시죠. 네, 자세한 분석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는 2.33등급, 수학 1.67등급, 영어 3.33등급, 과학 2.83등급으로 전교과 평균 2.54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2등급에서 3등급, 2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수학은 2등급에서 1등급, 2등급으로 역시 등락을 보이고 있고 영어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로 3등급에서 2.5등급으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우리 학생의 9월 모의고사 점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4등급, 수학 가형 1등급, 국어 영어 3등급, 한국사 3등급, 지구과학 2등급, 사회과학 2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이 2.33등급입니다. 지난 6월 모의고사와 비교해보면 국어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을 하였고요. 수학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영어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역시 상승하였습니다. 네,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고요. 선생님,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주요 교과 목 내신 성적 학기별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2.75등급에서 2.5등급으로 성적이 향상됐고요. 2학년 1학기 때도 역시 2.37등급으로 등급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매 학기마다 내신 성적이 조금씩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했을 경우에는 학업 역량이라든가 발전 가능성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 때에도 성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교과별로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국어 교과입니다. 매 학기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학업 역량 및 발전 가능성에서 다소 불리한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 특히 초등교육과를 광주교대 초등교육과를 지원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국어 성적도 향상에 조금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최소한 2등급 이내 성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학 교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이 전체 교과 중에서 가장 성적이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학년 2학기 1등급에서 2학년 1학기 2등급으로 다소 하락은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고요. 따라서 교대에 지원할 경우에는 역시 자연계열이긴 하지만 교대에도 이제 전공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전공 계열과 관련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 때 이제 성적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1등급대 성적 가능한 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어 교과는 우리 학생 성적 중에서 가장 낮은 교과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어 성적이 낮으면 일반적으로 학생부 교과 종합전형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 현재 3등급대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1학년 1학기 때 4등급에서 2학년 때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때 3등급으로 향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꾸준하게 더 노력을 하셔서 영어 등급이 2등급대 이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실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학교과는 자연계열 과목 중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평가하는 항목들입니다. 우리 학생 경우는 다소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남은 기간에 성적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친구가 희망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을 때 주요 과목 목표 등급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예, 우리 학생의 이제 주요 교과목의 목표 등급을 살펴보게 되면요, 국어가 1.8등급, 그다음에 수학이 1.5등급, 영어가 2.6등급, 과학 2.3등급, 그래서 평균 등급이 약 2등급 정도의 성적으로 향상을 시킨다면은 광주 교대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과 분석과 목표 등급까지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모의고사 성적에 대해서도 분석해 주셔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을 9월 학력평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9월 모의평가 국어, 수학, 탐구 영역, 상기 영역 100분위 합을 보게 되면 265점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상위 약 5.5%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역별로 볼 때는 이제 국어가 100분위가 가장 낮습니다. 100분위가 73.3으로 나와있는데 교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 모집에서 반영 비율이 25%씩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어 성적이 조금 낮은 편이기 때문에 국어 성적을 향상시킨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최소한의 100분위가 80 이상. 즉 3등급 초반대 혹은 2등급 후반대의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학은 100분위가 가장 높습니다. 98.5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6월 달에 비해서 성적도 향상된 편입니다. 따라서 9월 달에 학력평가에 나왔던 성적들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과학탐구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 1이 89.84, 생명과학은 91.44 성적입니다. 고2 학생을 감안한다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 과학탐구를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성적대를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어 영역은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3등급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3등급일 경우 우리 학생이 정시 모집에 교대에 지원하기에는 다소 낮은 성적대입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대에서는 반영 비율이 25%씩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3등급에서 25%를 반영한다면 상당히 감점 여유가 커집니다. 따라서 최소한 2등급 이내의 성적이 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성적으로 봤을 때 광주교대가 정시로 지원했을 경우에는 상계 영역 100분위 합이 약 276점 정도로 우리 학생이 약 10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보통 일반적으로 1등급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성적과 국어 성적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이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자, 안성원 선생님 비교과 어떻게 보셨어요? 네, 학생이 비교과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있다면 왜 교대지라고 하는 궁금증과 함께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있어서 수학적인 역량 부분이 상당히 돋보였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회 시간에 있었던 세특이었는데 도표나 자료 등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개념을 파악하는 그런 능력이라든가 내지는 수학 시간에 기록된 세특 가운데서 아폴로니우스 1의 개념을 활용하거나 지수법칙과 로그의 성질을 자신의 요점 차트를 토대로 해서 발표했다라는 등 개념을 적용하고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역량이 충분히 돋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수학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경영경제 수학이라고 하는 심화 과목을 선택할 정도로 수학적인 역량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학생이었고 실제로도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매우 두드러졌지만 전반적으로 단점으로 보기에는 교대를 지원하기에는 못 미치는 학업 역량이라는 점입니다. 아까 1교시의 학업 역량에 대한 정의를 설명드렸는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라고 어떻게 하면 수학과 같은 과목으로 국어나 영어나 사회 같은 그런 기초 과목에서 조금 더 확장성 있는 수업 태도로서의 기록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학생도 상담 신청서를 보니까 이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전학을 한번 갔었는데 그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라는 고민이었는데요. 어떤가요, 선생님? 네, 학생의 학생부에서 가장 의아했던 부분이기도 했는데요. 처음에 배정을 받았던 학교에서 불과 며칠 안 있다가 인근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갔고 그리고 한 학기가 끝나기 전에 6월경에 다시 한번 원적교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을 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전출입이라는 것 자체가 직접적인 이익과 불이익이 된다라고 보긴 힘듭니다. 왠구하니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실 전출을 가거나 할 때는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교과 성적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전출을 가거나 전입을 와서 성적이 올라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다른 서류상의 연계성, 즉 맥락화된 활동들을 유의미하게 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전출이다, 전입이다라는 것만으로 불리하다, 유리하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그곳에 가서 얼마만큼 학생이 그 성적에 걸맞게 지식을 쌓았다라고 하면 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혹은 적용해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는가를 서류 곳곳에서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에게 좀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네. 학생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게요. 자기 자신이 가장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비교과 활동을 소개한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봉사활동이요. 봉사활동이요? 그렇죠. 160몇 네. 시간을 했었죠. 그 이유가 뭐죠? 전 방학 때마다 그 지역 아동센터 가서 교육봉사 열심히 했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로 두드러진 부분입니다. 16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했는데 학생이 이 대답을 하기를 사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학생이 지금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편철돼서 독서 몇 권, 봉사활동 몇 시간 이런 식의 정량적인 부분에만 조금 수학 처럼 하지 못하고 정량적인 부분에만 나머지 영역에서는 갖고 있다라는 걸 좀 설명하고자 함인데 설명을 좀 이어서 가자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비교과에서의 그 보완점에서 조금 더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얘기하자면 화면을 보시면 학생부에서 학생에게 수상 실적에서 조금 더 했던 부분이 교과 관련한 수상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학업 역량을 돋보이게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교과 관련한 그런 수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상을 조금 더 신경을 쓰볼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자율활동에서는 이제 현실적으로 3학년인데 160시간 이상의 어떤 봉사활동을 더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160시간도 1학년 때만 받았던 게 160시간이 지금 2학년 때까지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시간일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봉사를 조금 더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자율활동에서의 학생이 이런 선의로 가지고 있는 이런 표현들이 학급 활동 내에서 녹아낼 수 있게끔 나머지 시간을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동아리 시간에는 학생이 가장 가지고 있는 부분이 수학적인 역량이니까 이 역량을 어떻게 동아리 활동과 녹여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봉사활동은 적정화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예. 많이 하는 건 좋지만 많이 하는 게 자격 기준은 아니거든요. 다른 부분에서 학생의 역량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봉사활동 시수의 적정화가 필요하고 진로활동도 마찬가지로 선언적으로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다고는 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초등학교 교사의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진 않았기 때문에 진로활동에 있어서의 어떤 구체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독서 부분은 수학과 관련한 그런 역량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수학 관련한 독서를 갖다가 조금 더 한다라면 학생이 수학적 역량을 극대화시키면서 나머지 부분에서의 그 활동들을 수학처럼 같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서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대학시 경쟁력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우리 친구의 학생부가 수시와 정시 중에 더 어디에 더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지현 선생님께서 제안하는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 지금 공개할게요. 자,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30, 정시 경쟁력은 7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평가는요, 현재까지 준비사항의 의향 평가이기 때문에 참고 자료를 활용하시고요.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정재원 선생님, 입시 경쟁력 공개됐는데요. 보통은 수시에 이렇게 좀 치중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는 정시가 70이네요. 평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앞서서 이제 언급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봤을 때 가장 의아했던 것이 우리 안성 선생님 말씀대로 왜 교대지? 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봉사시간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부분에서 교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찾기가 좀 어려웠다는 점이 좀 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대의 경우에 교사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부분들이 학교 생활에 대한 충실, 그 학교 생활에 대한 충실도 중에서 결국 내신 성적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실제 교대들의 평균적인 성적들을 보시면은 보통 한 1.5등급에서 지방교대가 이제 합격선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뭐 최종까지 가면 2등급 때까지도 가긴 가지만 대체로 1.5등급을 전후한다면 우리 학생의 현재 성적에서는 좀 더 많이 올려야 될 부분이 있다는 점이 이제 수시에서의 걸림돌이 됐었고요. 반면에 이제, 수학을 굉장히 잘해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그리고 또 가형이고. 대체로 이제 수학 가형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교대의 경우에 그런 것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과목들을 본인이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백분위가 한 90 평균 백분위가 한 90 한 2,
2%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지방교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히려 교대 쪽을 좀 정시 쪽을 추천을 했고요. 만약에 우리 학생이 일반 대학이나 사범대학 계열로 생각한다면은 그땐 또 바뀌어집니다. 그땐 수시가 60이고 네. 정시가 한 40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친구에게 유리한 전형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 1순위는 정시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 3순위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 학생 입시 경쟁력을 살펴봤고요.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제시하신 추천 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재현 선생님께서 진주교대 초등교육과 21세기형 교직 적성자 선발 전형, 안성환 선생님 전남대 수학교육과 학생부 교과 전형, 백승한 선생님 광주교대 초등교육과 정시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정재현 선생님께서는 진주교대 초등교육과 21세기형 교직 적성자 선발 전형. 아, 전형 이름이 참 특이하네. 예. 21세기. 예, 그렇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22세기로 바뀌는 건가요? 예. 어쨌든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20세기의 교직이 시작돼서 21세기 교직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1단계를 서류 100%로 2.5배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 다른 일반 대학과 달리 교대는 이제 면접이 좀 큽니다. 그래서 심층 면접 50%가 들어가서 2단계를 선발하게 되고요.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추천 이유는요. 상대적으로 이제 진주교대가 좀 성적대 지원한 학생들의 성적대가 우리 학생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이 일단 좀 가장 컸고요. 하지만 앞서서도 이제 언급을 했듯이 이게 이제 수시 추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실제로 이제 정시 쪽이 좀 더 저는 좀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고 남은 기간에 일단 내신 성적 올리는 게 1순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독서 활동이라든가 또 어떤 창의적이고 또 이렇게 음악이나 이런 예체능 활동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채워 나가서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에서 이 복잡한 이름의 전형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예. 21세기형 이 전형 이름은 저도 잊지 못할 것 같네요. 예. 자, 계속해서 안성환 선생님께서는 전남대 수학교육과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미래 전형 미래 그 지향적인 21세기는 아니고요. 현재 학생의 현 주소를 기준으로 지금 이걸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통상 교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일명 6교대라고 하는 지원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대만을 무조건 바라보고 6가지의 교대를 쓰겠다라는 그런 생각인 건데 실질적으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적대를 앞으로 더 노력을 하자라면 적어도 이 정도 상황부터는 건너간 뒤에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였고 학생이 소재에 있는 그런 지역들도 포함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자면 교과 전형이지만은 당연히 최저학력 기준이 있죠. 최저학력 기준이 국어 수학 가형의 과탐 두 개를 응시하되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개 세 개 영역의 등급합이 6 이내입니다. 현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수학 성적만 1등급이지만은 실제로 수능까지 가다 보면 1, 2등급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성적이고 국어, 영어는 이미 제외가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탐구에서 원점수를 고려해보자면 적어도 원점수가 45점까지는 올라갈 만큼 3학년 때까지 공부를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 정도의 목표를 갖고 공부를 하면 교대는 정시에서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따라서 그때 상황에서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잡기 위해서 전남대학교를 추천을 한 것이고 그 가운데 학생이 수학적인 영향이 뛰어나기 때문에 수학교육과에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전년도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 2.418등급의 교과 성적을 가졌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점은 9명을 모집했지만 4명밖에 최종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만큼 다른 부분으로 빠져나간 부분이 많았다라는 점은 아마도 학생이 내년에 6회 지원을 할 적에 고려를 해봐야 되는 학교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네, 백승현 선생님께서는 광주교대 초등교육과 정시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추천한 전형은 광주교대 정시전형입니다. 아까 정재호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 내렸을 때 정시 모집으로 지원하는 것이 지금 뭐 물론 수시도 해야 되겠지만 정시까지도 고려한다면은 정시 쪽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추천을 드렸고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반영 비율이
4개 영역이 25%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 정시로 준비했을 때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국어하고 영어입니다. 특히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등급 적용했을 때 1등급부터 3등급 때까지 각 등급 간 점수차가 20점씩입니다. 학교 반영 점수로 따진다면 그럴 경우 만약에 1등급 학생들이 대다수가 지원했을 경우 우리 학생이 지금 3등급을 맞으면은 영어에서만 20점이 감점되고 거의 25% 반영하기 때문에 점차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가장 최종 목표가 국어 성적을 향상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영어 성적이 지금 1등급, 2등급에 최소한 2등급 때까지는 성적이 들고 그리고 국어 성적이 80점, 100분위가 80 이상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2018학년도의 입시 결과를 봤을 때 정시에서 가장 많이 합격한 학생들의 점수대가 비교적 봤을 때 100분위가 274점 정도가 됐고 대다수의 학생 영어가 1등급이었습니다. 물론 2등급인 학생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더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추천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학생이 수학 성적이 정지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수학 성적대로만 간다면 수학 가형의 3%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점을 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정시까지도 고려한 그리고 수능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너무 유익했어요.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